무엇보다도 코로나 19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다른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가까운 주민분들이 직접 오시지 못한 점 많은 것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대면으로 기능을 진행하는 것들 다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자료들을 궁금하신 분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이제 선거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철버스 사양의 사업이 지난 2018년 5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시점 이후로 올해 6월에는 평기방식 사업 시행 방식 결정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각종 주민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분들의 상의와 결정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도 이 문제들이 조금 더 빠르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선언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우선 4단계를 이제 처음부터 현재까지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기본계획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쭉 준비사항을 소상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우선 4단계한 사업개혁, 또한 입지 현황 및 지역 동향, 또한 최근 저희가 추진사항, 향후 계획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간은 현재 9호선 3단계를 보훈병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4단계를 보훈병원에서 보덕역 9호선 환승, 이어서 보덕강의 일지구까지 총 연장은 4.1km가 되겠습니다. 정거장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보덕역 9호선에서 환승토록 되겠습니다. 사업은 21년에 착공해서 27년에 완료토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6,4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 도면과 같이 저희가 보훈병원에서 출발해서 보덕강의지구까지 4개 정거장에 4.1km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입니다. 우선 4단계 사업은 2018년 9월에 4단계 도시주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착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과업을 진행하여 19년 9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 금년 3월에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선미 의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3월 달에 총사업비를 완료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4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하였고요. 4월 13일 날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5월 달에 입찰 방법 및 공급원할 방침을 수립을 했습니다. 역시 입찰 방법 턱지 방식 설정함에 있어서 의원님의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후 6월 달에 저희는 입찰 발표 심의를 중앙심의 및 지방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실무심의위원회 및 본심의를 마쳤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여 있어서 우선 공구를 분할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공구 분할에 있어서는
현재 세종서울고속도로 병행구간 특수성을 고려를 하였고 또한 기존에 건설한 9호선 2, 3단계 하남산 공구분할 계획 사례 등을 고려해서 공구분할을 했고요. 또한 다수 기업이 참여해서 이 경제 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공구분할 계획을 수립해서 3개 공구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공구는 1공구는 현재 운행 중인 9호선 3단계 종점에서 환영예고 940점가량 갇힌 그것까지 1공구를 선정을 했고요. 약 1.3km 이어서 2공구를 940점가량에서 이마트 941정거장을 지나 광명고등학교 거기까지 약 1.29km를 2공구를 설정했고요. 2공구 종점에서 마지막 고덕강일주구 꺾어지는 분 센터공원 앞에까지 약 1.48km를 3공구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 공구를 설정해서 이미 지역에 각 건설업체는 공구분할 계획에 따라 현재 입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입지 현황 및 지역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 고덕 강일 주구에는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또는 고덕 비즈니밸리 주택 재건축 약 10개소가 추진하였고요. 재정비 촉지구역을 6개구역을 설정하는 등 총 약 14만의 추가 소요가 대두되어 교통 개선 대책을 신속히 시에서 마련해놨다 이런 과업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구의 진선미 의원뿐만 아니라 이준영 시의원님 또한 김종모 시의원님 박영선 부장님께서 많은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하시고요. 특히 의원님은 세종시에는 KDI를 방문해서 원장님을 면담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저희가 예상대로 신속하게 승인을 특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었고요. 이런 서명운동을 또 하시고 각종 국민신문고에 게재하는 등 지역주민의 뜨거운 성원하에 9호선 4단계가 열심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발부 심의 및 공사기관 적적 심의를 거쳤습니다. 저희 지하철 사업은 대형공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고 상당히 공기를 관리하는 특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준에 심의를 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특했고요. 6월 18일 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조기 착공을 가능토록 하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추진 방식은 가격하고 설계하고 가중치관 기준 방식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기한 적정성 심의를 반드시 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하고 6월 30일 날 공사기한 적정성 실무 검증회를 1차, 2차를 거쳤고요. 드디어 7월 9일 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특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고 또한 종합시운전이 강화가 됐습니다. 철도 안전법에 의해서 종합시운전을 좀 3개월 추가를 해서 당초 6개월에서 3개월 추가한 약 9개월 기간까지 반영이 돼서 준비기간의 사업 2개월 또 순수 공사기간을 77개월 마지막 사업 끝나고 정리기간을 1개월 반영해서 80개월을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공사기간 적정성에는 또한
안전을 고려한 그런 사항도 들어있고요. 또 저희가 나름 실제 우지 신설은 약 8년이 소요됐고요. 또 9호선 3단계는 약 9년이 소요되는 등 이런 과업을 별도 용역 과업을 해서도 80개월이 최소 소요돼야 건설이 가능하다. 이런 기준치를 가지고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괄유찰 방식을 통과함에 따라서 저희들은 기본계획 승인과 우선 착공까지 약 1년 2개월이 착공까지 1년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은 4월 달에 듣겠고요. 지금 6월에서 8월까지 입찰 방법 심의 및 공기 적정성 심의, 일상감사, 내역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의, 입찰 안내서 심의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9월에서 10월까지는 발출 의뢰를 조달청에 할 겁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내역 검토와 입찰 공고를 9월에서 10월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 공고 후에 현장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에 현장 설명을 거쳐서 11월에서 내년 4월까지 기본 설계 및 1차분 CC 설계를 입찰 도서를 받아서 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CC 설계 적격 심의를 내년 4월에서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6월에 상반기에 계약 및 우선 시공분을 착공토록 저희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류상의 계약은 내년 상반기에 되겠습니다. 그럼 준비 기간을 거쳐서 지하철은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약 3,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사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기본 계획 후에 승인 후에 착공까지 약 2년 4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유찰 방식하고 기타 방식하고 차이가 약 14개월 정도 사업을 차등이 나도록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괄유찰 방식을 추진함으로써 약 14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타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용역 또 다른 설계를 기본 설계 및 CC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요역 계약 및 설계 기술 심의 또는 설계 발주 및 적격 심사, 기본 및 CC 설계 이런 과정이 추가로 소요된 이런 과정이 턴키 방식으로 하면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약 14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7월에서 8월까지는 일상감사와 계약 심의를 특화할 것이며 또한 입찰안에서 작성 및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입찰안내서를 보완하고 이 공사 발주 시행 방침을 별도 방침을 수립하고 공사 발주를 우리 본부에서 조달청으로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조달청의 기술검토, 내부적인 기술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검토와 공사 입찰 공고를 조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입찰 참가자에 대한 조달청의 PQ 신청이 있겠고 조달청에서 PQ 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본부에서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서 내년 4월까지는 기본 설계를 해당 입찰 참가자가 준비를 해서 입찰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선 시공 후 CC 설계 분을 약도 내역에 참여시켜서 설계 도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내년 4월에서 5월 경우에는 입찰사가 제출이 되면 설계에 대한 적격 심의를 하고 또한 심의위에서 낙찰자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는 설계 및 보완을 과정을 거쳐서
수차를 참가자라든지 계약을 시켜서 서류상의 우선 시공분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약 3,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 연내에 우선 시공분을 착공을 하도록 그런 스케줄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통실에서는 이 노선 계획을 설정을 해서 예비 타당성 예타라고 하죠. 이제 그 결정하는 것까지 교통실에서 하고 이제 확정이 되면 실제로 저희는 이제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이 발표하신 대로 이제 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 이제 공사를 완료를 하고 또 이제 개통까지 하면 다시 교통공사로 넘어와서 저희 교통실이 이제 큰 범위 내에서 다시 운영을 맡는 이제 그런 계획과 건설과 운영 이런 이제 체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9호선 4단계 통과될 때 무척 교통실에서 여러 가지 뭐 쟁점들이 많아서 쉽게 통과되지 않아가지고 그때 참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통과돼서 게다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또 앞당긴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데 너무 가슴이 설레고 좋더라고요, 덩달아.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이제 저희가 그 관심 있는 부분이죠. 이제 4단계는 당연히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4단계 연장 또는 뭐 5단계라고도 하는데 그 5단계가 이제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간략하게 뭐 내용이 많지는 않으시고 또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지금 이제 여기 그 표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그 9호선 4단계가 지금 우리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요 뒤에 보시면 강일에서 미사까지 여기가 국가철도망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철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하는 10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간 경계를 넘는 광역철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는 아직 뭐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요 뒤는 이미 국가철도망으로 반영이 돼 있어서 이 철도 체계는 철도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의 고민이 이제 언론에도 많이 뭐 나왔고 또 지역에서 많이 이제 공유해서 아실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 도시철도망 10개년 기본계획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담으려고 봤더니 여기가 이제 연장 구간은 보통 그 BC가 좀 적게 나옵니다. 저희가 자체 BC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0.74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저희가 그 기준이 0.85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상에 이제 끊어진 부분 또 단절된 구간을 넣기는 해야겠는데 BC는 안 나오고 좀 저희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진선미 의원님이 장관 시절에 정말 저 시장님을 두 번 이상 예 뭐 사적으로는 여러 번 제가 선택한 걸로 알고 계시고 저희 실장님까지 또 저한테 직접 전화까지 주셔가지고 이건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참 고민이었어요. 넣긴 넣어야겠는데 다른 노선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0.80, 0.78 이런 것들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0.74인데 늘려다 보니 그 부분이 정말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뭐 시장님도 찾아와 주셨고 또 이 부분이 왜 다른 대학은 다르다 해서 여차여차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넣게 됐냐면 저희도 이제 이게 들어갈 명분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요 자체로만 추진하기에는 예타 기준이 0.74밖에 안 되니 이 뒤에까지 같이 국가철도망으로 같이 하게 되면 이제 0.8이 넘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조건부로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 조건부라는 게 그겁니다. 이거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이 뒤에 있는 국가철도망하고 같이 광역철도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추진에 이제 국가가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는 게 거의 약속 아닌 이제 약속이 됐는데 또 이제 다르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서 저희 정말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국가철도망이 2016년에 이제 3차가 있었고 이제 4차가 2021년입니다. 그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그래서 여기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이제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안 들어갈 걸로 무척 걱정을 했는데 요즘 저희 시름을 확 거쳐진 하나의 사건이라면 사건이 뭐냐면 저 우리 진선미 의원님께서 그 국토위 상임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그거는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통과되는 데는 뭐 절대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추진력을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시철도망도 사실은 도시철도망도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통과될 걸로 봤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못했어요. 국토부에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그 안에 아마 8월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걱정이 지금 집값 이슈가 너무 막 그래서 어쨌든 이 철도는 또 집값하고만 이제 관련되다 보니 또 승인 또 늦어지진 않을까 이제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철도망까지 반영이 되면 추진 이제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되고 물론 이제 그 뒤에 예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뭐 추진하는 데는 어렵지 않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 말씀 다 드렸고요. 그래서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 광역철도로 지정하는 걸로 이제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철도망에 이제 반영이 되기만 하면 이렇게 뭐 추진에 뭐 사실상 확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으셨죠? 설명 중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가장 주민으로서 관심 가는 부분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하냐 이게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인데 먼저 21년 6월달에 우선 시공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시공구, 우선 시공구라는 게 뭔지 이 부분하고 또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착공에서 완공까지 기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좀 더 단축될 수 있는 면이는 없는지 그런 부분은 없는지 많으신 분들이 우선 시공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기타 방식이고 투기 방식인데요. 투기 방식이 왜 빨리 착공할 수 있느냐 입찰자가 입찰 도서를 만들 때 일정 부분 저희가 한 50억이면 50억에 대해서는 시수계까지 해와라 이렇게 과업을 입찰하는 데서 명시를 해요. 그럼 그 실시설계까지 해오면은 그 당선된 자가 바로 준비를 해서 바로 파일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그 부분이 우선시공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자가 이미 도서를 꾸며서 입찰을 할 때 이미 나는 이 부분을 실시설계까지 해서 빨리 말뚝을 받겠다. 그것까지 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시공으로 기타 공사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시설 기본 및 시설계획 다 해서 우리 관에서 다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아까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이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여지가 아까 터키 방식 우선시공부를 시시설계까지 해와서 공사를 빨리 착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공사가 빨리 조기에 말뚝을 받고 착공을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시설계를 1년을 더 해요. 시설계를 해서 또 1년 후에 도서를 완성을 해요. 그 이어서 이제 공사를 계속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는 아주 위험한 공사입니다. 지하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공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또 철도안전법이라고 지난번에 청라기구에 7월 연장을 청라기구에 개통할 때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안전 때문에. 그래서 안전을 강화한다. 철도안전법이 좀 강화가 돼서 공사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 주민 여러분 계시는 회장님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민원을 장기적인 민원을 가지고 계속 공사를 지면 부담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공사한다고 늦을 수밖에 없고 저 지역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지구는 다른 데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 시내가 좀 틀리게 좀 그래도 거기 도로가 좀 빵스럽고 주변 보도도 넓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하는 데는 좀 다른 부분보다 어려움을 좀 타서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현재 뭐 현대나 대림이나 대우나 삼성이나 롯데나 뭐 이렇게 입찰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현재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도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기본 계획은 도서를 분석을 하면서 입찰을 참여하려고 이미 저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 공사하면서 한 한 달이라도 빨리 모두 주민의 편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반 입찰 방식과 국가 공사 방식에 보면 착공까지 1년 2개월, 착공까지 2년 4개월에서 1년 14개월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공사를 지하철 공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강동구에는 이렇게 일괄 입찰 방식을 해주신 것은 다른 데는 기타 공사 방식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거기도 다른 데도 일괄 입찰 방식으로 하셨으면 한 가지만 주세요. 이 차이가 무엇이고 왜 일괄 입찰 방식을 안 하고 기타 공사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 토끼로 발주를 하면 토끼로 발주를 하면 업체에서 탄압을 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업체에서 탄압을 해서 낙찰률이 98%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약 4년 전에 토지를 받았어요. 안주를 받아서 대형공사는 토지방 좋지 마 이렇게 분위기가 흘렀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발주한 하남성, 벨레성 다 기타 방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방식으로 준비를 했고 이번 일괄 입찰 방식은 지역에 지금 보더피지니스벨리나 지역에 그 아파트 이렇게 입주하고 보면 상당히 시급합니다. 저희들 가서도 시급해요. 그래서 저희들 마음에도 빨리 지하철 건설해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제가 여쭙는 거는 이번에 이거 연장하시면서 이제 강일역이 생길 때는 그 역사가 그 어떻게 이렇게 협의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역사 5호선이 지금 강일역으로 연장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5호선 확정이 된 거잖아요. 출발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그러면 강일 역사가 생기는 곳과 출구에 대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지 절차를 철도망이 당일 이사하고 해서 지금 끊어진 구간을 연장해가지고 고덕강일을 추구하고 강일도까지 끊어져 있잖아요. 지금 계획상으로 끊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도 사실 뭐 계획상으로 끊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 뒤에 것까지 합해서 국가철도망을 넣어서 일단 계획 노선상으로 일단 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역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위치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비 타당성, 빛이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타를 통과해서 확정이 되면 다시 도기본으로 가서 기본 계획하고 실시 설립 계획을 할 때, 출입구 위치라든가 정확한 역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기본 계획과 설립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프로세스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일단 먼저 그거는 조금 나중 문제고 먼저 국가 계획에 포함돼서 이제 같이 저희 도시철도망에 일단 포함은 아마 8월 중에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돼서 일단 노선으로 다 확정이 됩니다.
되게 예산까지 통과돼서 그 뒤에 얘기여서 조금 이제 먼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의견이나 반영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지금 여기 보면 그 예비탄 조사 1.5는 기본계획에서 그런식의 보상 착공을 보내져 있는데 만약 이게 국가 철도망이 되면 강일동은 예상되는 시기가 언제쯤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까지 좀 얘기하기에는 조금 미분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1년에 국가 철도망에 확정이 되고 그러면 거기 이제 보시면 예타가 한 1.5년, 1년 반 정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런 거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국가 철도망이 반영이 돼서 21년에 반영이 되면 1년 반 정도에서 이게 다 통과를 하게 되고 그래서 확정이 되면 22년 확정된다 치면 그때부터 기본계획에 실시 설계 도상 잡고 이 프로세스는 지금 6월부터 하는 거와 비슷한 프로세스로 가게 됩니다. 다만 그때도 이제 턴키로 가야 하는 전제 하에서 보면 지금 그 시기가 물론 이제 그건 좀 다르게 이제 여기는 내정 거장이고요 부정 거장이니까 훨씬 공사가 단축되는 그런 어쨌든 21년부터 1년 반 이후에 22년 정도의 예타가 통과된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공사 이제까지 한 3년 5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저 김진팔 국장님께 네. 공사 책임자시라 보니까 여기 도면에 보면 고속도로가 되시잖아요. 네, 1.10회. 그 질문도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고속도로와 관계 공사할 때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그 세종서울 고속도로를 지금 건설 하고 있는데요. 저희 노선하고 1.10km가 같이 공감이 돼요. 그래서 저희 그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검토, 설계 검토 할 때부터 세종서울 고속도로 통과를 같이 이게 이어지는 아주 근접하게는 4.7m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돈을 들여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그 문제가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한 것에 그 기업을 넘어서 뭐 제가 좀 다른 데 보면 지난번 그 세종물 고속도로가 이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재선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이때 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지속적으로 했던 말이 이 세종고속도로 고속도로와 지하철 5호선이 1.7km 중복이 되는데 이게 진짜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이쪽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세종고속도로 착공되기 전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실제 수치로 보여달라라고 해서 그때 4개월이었나요? 4개월 동안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고동력 구간이 이제 역사가 만들어지고 좀 축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세종물 고속도로가 신도가 약간 더 깊어지면서 기계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조정은 세종물 고속도로 착공 시점에 벌써 4개월간 용역을 해서 그 안전 부분의 특별에 대해서는 1차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노력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게 워낙 감동이 거의 뭐 몇 년 사이에 등반기라는 얘기를 하는 매우 이례적인 서울에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통이 필요할 때가 주민들의 관심이 증폭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안으로 우리 당사자, 관련자들의 노력에 비해서는 실제로 최근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여전히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용입니다.